네,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직장인분들께 희소식일 것 같아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경제에서 지금 단독으로 방금 기사가 떴는데요. 메르스 때처럼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봤을 때 6월에서 8월 중에 하루 지정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휴일이 하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충일과 광복절이 모두 주말에 있대요.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이 시급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예, 6월에서 8월 석 달간 법정 공휴일 휴무가 단 하나도 없는 점이 감안됐 돼서 그렇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중 하루를 정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복절 전날 금요일은 8월 14일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검토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6월에 현충일이 있고 8월에 광복절이 있는데 8월 15일이고 6월에 6월 6일이죠. 근데 두날 모두 토요일이래요. 7월, 8월이 휴가 기간이긴 한데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별도 공휴일이 없다는 점에서 임시 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역시 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그죠? 관광을 가서 좀 저희 집값을 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저 이것도 완전 환영합니다. 저는 뭐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조금 뭐라 그럴까?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6월 지정은 제가 보니까. 6월부터 8월 중에서 이렇게 지금 지정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6월은 아직까지, 그죠?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8월 14일이 유력해진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 31일이 종료된다는 것, 그 다음에 초중고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확산 위협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제 7, 8월이 근로자의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내수 진작 등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8월 뭐 한, 응? 8월 10일에서 13일까지 이렇게 휴가 내시면 거의 뭐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 노실 수 있겠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거 여러분께 급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8월에는요. 아니,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은 장흥으로죠, 장흥. 제가 사는 장흥으로 오세요, 예. 우리 집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장흥에도 굉장히 명소가 많거든요? 정남진 해양공원도 있지, 그다음에 대리라고 한데 가면은 낚시공원도 있지, 그다음에 장흥 삼합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근처에 뭐, 강진 쪽에는, 그리고 조금 가면은 뭐, 도자기 공원 있지, 가우도 있지, 엄청 놀데 엄청 많아요. 진짜 아름답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흥을 통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저기 완도까지 갈수 있거든요. 지금 그 연륙교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완도까지 가서 또 수산시장에서 또 맛있는 전복도 사 드시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장흥이 사람이 거의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와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그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더 한산한 곳에서, 그죠?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꼭 장흥에 오십시오, 여러분. 예. 그리고 저는 예. 8월 달에는 에어컨 틀고 집에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빨리 이거 좀잘 저기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혼선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8월 14일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너무 들뜨시지 마시고 언제 지정될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